정보통신 강국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이라고 하면 흔히 스마트폰이나 5G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 기본은 전력과의 연결인데, 초기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씨앗을 심고 전력산업의 기반을 세운 인물. 대한민국의 빛과 에너지를 연결한 전기공학 박사 1호 한만춘 박사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1948년 5월 14일. 아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왜 불이 안 들어와? 어머, 정전인가봐. 어머. 한순간 암흑이 된 대한민국. 북한이 남한의 송전을 끊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남한 전기의 70%를 공급하던 북한의 기습 조치로 우리나라는 심각한 전력난과 마주하게 됐는데, 일단 화력발전소를 최대로 돌리고 빨리 수력공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적인 절전운동도 전개해야 하고요. 심각한 전력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던 이들 중에는 27살 젊은 나이에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한만춘 박사도 있었다. 그는 1943년 경성제국대학 전기공학부를 1회로 졸업하고, 한국인으로서는 드물게 조선전업 주식회사에서 발전과장으로 일한 실무 경험이 있었는데, 그는 실무에 투입되는 와중에도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런 위기가 생기는 건 전기공학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전기 분야의 인재들을 키워야 됩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교재를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한 박사는 전력계통공학, 발전공학, 자동제어 이론 등 수많은 저서를 번역하고 출간해 후학들의 학문 증진을 도왔다. 스스로도 학문에 대한 열정이 많았던 그는 1958년 영국 노팅엄 대학으로 유학. 2년 반 만에 원자로 제어 분야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귀국 후 그의 행보는 매우 독특했는데. 아우, 교수님, 또 만문상 가서 이거 다 주워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런 거 왜 자꾸 쓸데없이 주워오시고 그래요? 이게 쓸데없어 보이지만 이게 다 모이면 엄청난 작품이 될 거예요. 작품이요? 예, 이걸로 컴퓨터를 만들 거예요. 에? 이걸로 컴퓨터를요? 한 박사는 만물상을 돌며 모은 부품들로 우리나라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를 제작했는데, 자, 이게 바로 저희 연구팀이 만든 연세 101입니다. 진공광식 전자장치를 사용해 어려운 고도 미적분 계산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죠. 그가 개발한 이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가 도입되기 이전인 1960년대 여러 연구에 쓰이면서 우리나라 전기전자공학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했고, 연세 101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557호로 등록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업적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220V 승합을 주장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며 110V와 220V를 혼용해 쓰고 있었는데, 교수님, 220V랑 110V 중에서 뭐가 더 좋은 거예요? 220V가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죠. 왜요? 그게 이제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선을 따라서 쭉 전기가 오다가 전압을 낮추는 과정을 거쳐서 각 가정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경제적이려면 전압을 낮추는 변전 단계를 줄여 전기가 오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기를 줄여야 하는데, 전압은
수압과 비슷해가지고 이게 세게 틀어야 전기가 힘차게 쭉쭉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전압이 높은 송전선을 써야 합니다. 근데 전압이 낮은 110V 그 전선을 가정에서 쓰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 효율이 좋은 고압 송전선을 못 쓰게 되겠군요. 그렇죠. 게다가 전압을 낮추는 변전 단계도 많이 필요해서 손실이 많이 생기게 돼요. 한 박사는 배전 승합을 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를 설득했는데 그 승합을 하게 되면 공급 전력과 전력 공급 거리가 4배로 증가를 하고 설치해야 하는 전선의 단면적도 4배나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1973년부터 220V 승합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 모든 곳에 전력망을 갈아치워야 하는 대공사. 무려 32년이란 시간이 걸려 2005년에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 발전기 한 기를 설치한 효과 약 4조 2천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고 매년 4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절약하며 양질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110V를 사용하는 미국과 일본도 220V의 장점을 알고 있지만 적용이 늦은 탓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포기하고 있는 상태. 한 박사의 올바른 판단이 오늘날 원활한 전력 공급의 전환점이 된 셈이다. 공학 교육과 연구는 실사구시가 핵심입니다. 또한 그는 학계와 산업계가 항상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산업대학원과 산업기술연구소 설립을 주도하고 컴퓨터센터 초대 소장을 맡았으며 대한전기학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하며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한 교수가 1984년 63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타계하자 제자들은 스승의 업적을 기려 매해 젊은 전기공학도에게 춘강학술상을 표창해 오고 있다. 빛나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대한민국 전기공학의 기틀을 닦은 고 한만춘 박사. 그의 노력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곳보다 화려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번 주 핫 이슈. 만약 주사 한 방으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런 꿈 같은 얘기가 어쩌면 곧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바이오 회사가 유전자 재프로그래밍 치료를 통해 인간의 수명 연장 가능성을 제시한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공개한 논문에서 인간으로 치면 77살 정도 되는 늙은 쥐들에게 세 차례 유전자 재프로그래밍 약물을 주입해 수명을 두 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 주사를 맞은 쥐들의 수명이 약 7% 더 길어진 것이 확인됐는데요.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실험이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 실험 결과는 아직 검증 과정을 더 거쳐야 하고 인간에게 적용되기에는 아직 위험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매우 흥미로운 결과인 것은 분명하죠? 과떡! 미확인 비행체가 전국 하늘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저녁,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미확인 비행체. UFO다, 미사일이다 말이 많았지만 알고 보니 국방부의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우주 발사체인데 누리호 발사대는 없었던 이 무지갯빛. 과연 이 무지갯빛의 정체는 뭘까요? 이건 바로 황혼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황혼현상은 일출이나 일몰 60분 전후 로켓을 발사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해가 진 뒤에도 성층권 너머의 높은 고도에서는 일정 시간 햇빛이 비치고 이 무렵 로켓이 어둠 속에서 햇빛이 비치는 지역으로 떠오르면
배기가스의 빛을 반사해 지상에 있는 관측자에게 보이게 되는데요. 배기가스는 프리즘처럼 빛을 회절시켜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상을 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이런 무지갯빛 미확인 비행물체가 보였던 것이죠. 로켓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작품, 황혼현상.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벤트가 아닐까요?